자, 9번 보니까 역시 문제부터 읽어야 됩니다. Why does the author use the word? 아, why author use? 나왔네. 그러면 이거 문제 유형? Rhetorical purpose question이죠? Why 매주 문제라고 하는 거? 수사학적 의도 문제입니다. 아주 강조했어. 자, 수사학적 의도. 자, 그러면은 문제 다시 봅시다. Why does the author use the word luckily in mentioning that the Ambrosetus Natans fossil included in the Rex 단어인데. 자, 그러면은 이 luckily라는 요 단어, 요게 언급된 이유, 요걸 찾으면 되겠네. 보니까 지금 9번에 2번 옆에 럭킬리 보이시죠? 그지? 이 단어를 말한 이유. 요걸 이제 챙기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 문장부터 읽어줘야겠죠? 보니까, The fossil, 그 화석은 다행히 include, 포함시킨다. A good portion of the hind legs. 어떻게? A good portion of the hind legs. 그러니까 이제 그 숨겨져 있는 그런 다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화석에 이 숨겨져 있는 다리가 나타났다. 이런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why mention 문제니까 앞문장을 봐야겠죠? 앞문장에 뭐라고 돼 있나? 앞문장 어디부터 해요? It lived에서부터지. 아, 우리 좀 전에 그 수업했던 거 대명사 가리키는 거 이게 가리키는 게 뭔지는 좀 봐야 되는데 그 앞에가 Ambrosetus Natans 이거지. 그것은 살았습니다. Around 3 million years. 그러니까 3천만 년도 지나서 Pachycetus. 하지만 9 million before 900만 년? 3천만 년? 300만 년? 그리고 900만 년 전에 살았대. 바실로사루스 전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 파설이 다행스럽게 포함한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 두 문장만 보고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잘 봐. 네. 왜 작가가 럭킬리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암브루세투스 네이탄 파슬이 힌드레그를 포함한다는 것을. 그리고 앞문장 봤더니 지금 숫자가 힌트예요. 숫자가 힌트야. 3 million, 9 million 나와 있거든? 답 나와요? 한 명은 지금 본인의 의견을 말했고 C예요? D예요? 하나씩 볼까? 자, fossil legs of early whales are a rare find. 그러니까 화석 다리, 뭐 초기 고래들 이것들은 a rare find.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게 발견된다. 2번은 the legs, 이 다리가 provided, 제공했다.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뭐에 대해서? About the evolution of cetaceans. 예, 고래의 진화에 대하여. C는 the discovery, 이 발견은 allowed, 허락했습니다. 뭐를? 과학자들이 to reconstruct, 다시 재건축하는 걸 허락했어요. A complex skeleton of the whale, 고래의 복잡한 골격을 재건축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D는 until that time, 그 당시까지 only the front legs of early whales, 초기 고래의 앞다리가 had been discovered, 발견되었었습니다. 근데 좀 이거 C랑 D랑 비슷하지 않아요? 자, 일단은 하나씩 볼까? A는 이제 아닌 거는 캐치가 좀 된 것 같고요. D가 맞는 것 같은데 더. A, B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A, B가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C냐 D인데 D가 이렇게 until that time니까. 자, 일단 C부터 볼까? The discovery, 이 발견이 허락했어. 과학자들이 리컨스트럭트하도록 허락을 했대. 그런데 네. 보시면은 이 문제는 이 럭클리, 이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뭐로 썼다? 이거잖아요. 그치? 근데 앞 문장이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얘가 300만 년 후, 900만 년 전. 그러니까 이건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이 중간 단계인데, 다행스럽게 이걸 포함하고 있었다. 이거는 변화의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클루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범에서는 이 발견이 과학자들이 리컨스트럭트 했다. 이건
추론 문제가 아니고서는 좀 힘들지, C는. 네. reconstruct, 그분을 지우시고, 그 다음에 D는 until that time, 그 당시까지, only, 오직, only 네모칸. only는 이건 정답 돼야 안 돼.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4번은 답이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럼 남은 거 뭐? B번이 답인 거지. 아, 그럼 처음에 B번 맞았네. 왜냐면 중간 단계인데, 그, 원래는 핸들렉스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발견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진화의 과정에 대해서 제공하는 중요한 단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9번 하면 몇 번? B요. 그래서 이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네.